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요새 저 저서 쓰신다고 굉장히 바쁘시다 그러던데요. 이 아, 마무리 네. 단계 들어갔습니까? 끝냈습니다. 아, 다행히. 끝냈어요? 예. 와, 축하드립니다. 그 제일 마감 작업을 다 끝내셨어요? 넘겼어요? 출판사에 예. 완전 넘겼어요? 예. 넘겼습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제목 아직 안 정하셨나요?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네. 주제는 한국인의 민족 심리에 대한 책입니다. 한국인의 민족 심리. 예. 간단하게 좀 뭐, 한 줄만 좀 소개해 줄수 있습니까? 예,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민족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네. 우리,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그리고 비종교, 그 다음에 도덕, 낙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 한국인의 그 민족적 특성, 민족성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정리했습니다. 적극적 평가를 하신 거네요, 그죠? 아, 우리 민족이 좋은 게더 많은데. 네, 더 많은데. 이게 옛날에 있다가 이제 사라진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네. 약화된 것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네. 많이 살아남아 있고, 어. 외국인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이제 네. 그런 특성들 다섯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우리 저 김태형 소장님이 연구하신 한국인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그 민족 성향 그런 부분들이 네. 닮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요즘에요. 위에 계신 분들 그렇죠. 중심으로. 예? 네네네. 그 그래서 사람들은 뭐 우리 민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 민족성을 상실한. 예, 그분들 다섯 명을 저희들이 이태원 참사의 5인방 이 5인방에 대해서 오늘 소장님께서 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다섯 명은 윤석열, 이상민, 정진석 그리고 윤익은 오세훈인데요. 맞습니까? 소장님? 누구부터 먼저 네, 하시겠습니까? 뭐이 다섯 명 하나하나의 심리 분석을 하기보다는 네. 윤석열 정권 자체가 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더 이상은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오만, 네. 자신감 그런 걸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안 통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공안 통치를 진행하면서부터 지지율이 약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에서 한 네. 40%대 정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래는 그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죠. 50%가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심리라고 보시면 되죠. 맨날 꼴찌하던 애가 네. 이제 탈꼴찌를 해서 약간 중하위권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럼 그 굉장히 이제 그게 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닌데. 네. 이제 이런 데서 어쨌든 윤석열 정권은, 야, 뭐, 우리가 이 정도면 국민적 지지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주관적 해석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네. 다음에 공안 통치를 시도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좀 수세에 빠진 듯한 면이 있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또, 노동계의 어떤 파업 같은 것도 물리력 같은 거로 이제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이러면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뭐 힘으로 좁히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되는구나. 아, 오인하고 있구만, 완전히. 그렇죠. 그럼 뭐 이태원도 네. 뭐 내가 좀 만약에 더 까불면 밟아버리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조금 자신감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뭐 대책은 고사하고 제대로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런 태도를 계속 갖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명이 다 그래요? 아니면 대통령만 그런 거예요? 아,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머지들은 이제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다가 네. 네. 대통령이 짖으면 같이 짖고 대통령이 울면 같이 우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독립된 인물 아니에요? 서울시장인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뭐 지위는 그런데요. 네. 겁이 많아요, 좀 이 사람이. 아,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변절자 출신이잖아요. 뭐 나름 이제 약간 민주진보 쪽에 있다가 변절해서 저쪽으로 간 뭐, 사람들인데. 민주 변호사인가 뭐 하다가, 네네네, 시민운동도 좀 하고.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변절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네. 이제 폭주형 변절자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신형 변절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폭주형 변절자는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내부에서. 네. 그동안 자기가 지켜왔던 걸다 버리고 상대방에 가서 그쪽 편이 돼서 이제 떠드니까 네. 이제 정신적 혼란도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 또 같은 하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굴러온 돌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박힌 돌들이 막 뭐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더 과격해져야 더 됩니다. 세게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거의 폭주하는 거죠, 그때 근데 같으면. 아. 예, 정신적 혼란과 그런 어떤 살아남기 위한 이런 게 합쳐지면서 거의 이제 맛이 간다 그럴까요? 그게 폭주형 그 변절자라고 폭주형 보통, 변절자. 그다음에 예, 다른 변절자. 김문수고.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간신형 변절자는 네. 간대가 좀 작아가지고 간대가 작았어. 가서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요 상황에서 또 혹시 이쪽이 약해지면 딴 데로 또 튀어야 되는데 네.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네. 오세훈 시장이 약간 그쪽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이 여론이라든가 네. 권력의 움직임 이런 걸잘 관찰하고 있다가 되는 쪽,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쪽에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를 잘 하죠. 이랬다 저랬다를 잘 합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터져서 네. 처음에는 버티다가 예. 국민들의 이제 비판이 아주 거세지니까 예. 악어의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또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또딴 얘기를 또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이제 갈짓자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왜 오세훈 시장이 말이죠? 그 시청 앞에다가 그 유가족들이 분향소를 차렸잖아요, 시민 분향소. 왜 예. 그걸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고 뭐 개고장만 날리면서 철거하겠다고 그러고 으름장 놓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그 오세훈 시장은 네. 과감하게 자기가 이건 아니다. 이것들은 봐줄 수 없다 하면 철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아예 그것도 그러든지. 안 해요. 그것도 안 하고. 왜냐하면 또 여론이 좀 두려운 거죠, 약간. 그랬다가 이제 뒤에 후폭풍 같은 걸 두려운 거죠. 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허용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깨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간책으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럼? 그 심리적 분석을 했을 경우에 시청 외 분향소 그냥 나는 그래도 난좀 대충 하려고 했는데 저분들이 안 나가니까 놔둡시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니까 이거를 철거했을 때의 손익과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손익을 계산해서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철거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 좀 무리해서 그걸 철거해서 말밥에 오르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권 내부의 이제 기류라든가 윤 대통령의 이제 의중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행동 바꿀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사람이죠. 긴장해야겠다. 언제 거기 또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기유주의자들 좀 많이 연구해야지만 그 시청 앞 분향소가 그대로 있을지. 그 국민적 압력이 크고 네. 저항이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못하겠죠. 그렇죠. 그게 그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네. 어제 그 탄핵당한 이상민 장관. 이 네. 사람 뭐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라 그래서 말이죠. 열심히 충성하고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당했어요. 이제 그동안 한 3개월인가요? 180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동안에 네. 뭐 하나 이 사람은? 네. 뭐 이제 뭐좀 쉬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줄 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자기 실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고 때문에 올라간 사람이고요. 네. 그의 보호 아래 장수한 거죠, 지금까지 했으면. 그래서 아마 이제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만. 아, 장관직 쫓겨나도? 네. 기분은 좀안 좋겠지만 네. 그 이상민 같은 사람들은 어쨌든 거짓말, 변명, 네. 망언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쏟아내는 그 자격 미달의 장관인데요. 네. 사실 우리 정상인이 볼 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보면 이 비정상적인 인간들한테는 그런 게 정상이거든요. 어, 그래요?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일상인 거죠. 네. 특히 국힘당 같이 반국민적 정치를 하는 정당은 국민을 속여야 삽니다. 네. 국민을 속이지 못하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국민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반국민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네.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치고 국민들을 상대로. 네. 그게 하나가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 측면에서 네. 정신 건강이 안 좋을 때, 지금 네. 마음이 병들었을 때 이 방어 심리가 강해지면서 거짓말과 변명이 이제 습관화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렇죠. 이제 일단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겁이 많고 네. 자신감이 없고 뭐 이러니까. 네. 그게 합쳐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힘당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속이는 예. 그 거짓말 정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데다가 네. 정신 건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태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네. 또 뭐 망언을 내뱉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가장 강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윤석열 정권은요. 네. 충성 관계로 묶어진 집단이 아니에요. 아,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네. 두려움. 그러니까 조폭 영화들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보수가 막 이렇게 까잖아요. 네. 엄청 부하들 팹니다 막.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직을 유지합니다. 아.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목적, 그 대의명분을 기초로 모인 집단이 아니거든요. 네. 그야말로 사익을 위해서 똘똘 뭉친 집단이기 때문에 조폭식 그 관리, 그러니까 힘을 통한 공포 분위기를 통한 관리가 기본이죠. 네. 아마 이제 군기를 잘 잡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런 거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떡고물이죠. 떡고물, 아. 네, 내가, 아, 나를 따라서 이제 충성하면, 하는 척 이제 겉으로라도 하면, 알아서 자리도 하나 주고, 그렇지. 장관 자리도 주고, 다 챙겨주겠다. 너희들 이제, 정권이 끝나고 물러날 때쯤에는 부자 되게 해줄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로 쉽게 하면 채찍과 당근이죠. 아. 이걸로 움직이는 집단이지. 네. 충성심의 기초에서 움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충성심의 기초에서 어느 정도의 집단이 형성되려면 전두환 정도의 대인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전두환이가 그래도 자기 측근을 잘 챙겼거든요. 장제동, 뭐. 네, 장제동. 네. 그런 사람들은 나름 이제 인간적으로 약간 네? 그 충성을 바치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측근들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정도로 측근에 충성을 유도할 정도의 인품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이제 대인 기술이라든가 그냥 술 먹이고 스트리면 까고 네. 안 되면 뭐 좀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관리하는 네, 조폭식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조폭식? 그래서 충성은 아니고 네. 그냥 복종하는 거죠. 복종. 아. 네. 그리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옆에 붙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권력이 취약해진다. 그렇죠. 그럼 우르르 흩어질 가능성이 많은 집단입니다. 이제 자기 챙기고. 예. 네, 배신의 칼도 꽂겠네요. 팍 조폭, 그렇죠. 조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네. 같이 죽자 이런 거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소장님 보시기에는 배신의 칼 제일 먼저 꽂을 사람이 누구 같아요? 이 측근들 중에서? 아,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누가 네. 될 수도 있죠. 한동훈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상민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장제원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장제원. 뭐 장제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신의 네. 칼을 꽂으려면 약간 간이 이제 예, 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밥으로 나와야죠. 네, 예, 그런 기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약해서 맨날 이렇게 머리 조아리는 사람들은 네. 칼을 꽂아도 제일 늦게 꽂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따라가는군요. 누가 칼 꽂으면은. 같이 네, 나도 칼, 난 내가 어쩔 수 없이 충성했어 협박해갖고 어쩔 수 없이 공포였어. 누군가가 선빵 날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몰매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시는데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도 의회의 폭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이분은 전에는 이렇게 말이 거칠지 않았는데 충청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사람은 네. 날이 갈수록 더 말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진석 같은 사람이 이제 거칠어지는 거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윤핵관이니까 예. 대통령이 지금 약간 흥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다 제압이 되는데 괜히 쫄았네. 뭐 이번 기회에 다 눌러버리겠어.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쫄개들도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아주 보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참그 특이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네. 일부 유가족들이 유족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해괴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 사실 아주 엄격하게 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죠. 50%도 못 받았나요? 하여튼 뭐 겨우 넘었나 하니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50%의 투표든 뭐든 간에 일단 뽑혔으니까 업무 수행은 할수 있는 거죠. 뭐 주장도 할수 있고. 이태원 유족,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와 상관없이 유가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활동, 또 그렇죠.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입을 막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니까 너희는 입 다물어라. 그렇지. 그러면 유가족, 뭐, 예를 들면 150몇 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모이면 그 사람들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입을 닥쳐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국힘당의 그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분열해서 통치한다 하는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죠. 통치 방법. 사람들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유가족들을. 그리고 국민들한테 저 사람들은 진짜 전체 유가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극렬한 세력이다. 일부 불순한 유가족. 옛날에 그런 프레임을 많이 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네. 소장님도 뭐 자제분이 계시겠지만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어떻게든 저분들을 위로해 줄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당연하게. 거의 대부분이나 인간이란 국민이나 그럴 그렇죠. 텐데. 근데 뭐 네. 이분들은 지금 거론하시는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감정이라는 공감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말해 정치적 쟁점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네네. 그 원래 권력자들이 다 그렇습니까? 권력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왜 그래? 정말로 최악의 인간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질낮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요? 질이 낮은 사람들. 질이 낮은 그러니까, 사람들. 저열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았다. 이런 정도로 저열한, 정권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그냥 옛날 얘기를 하나 하자면, 예전에 이제, 사단이라는 걸 주장했지 않습니까? 성리학 쪽에서, 우리 사단, 전통적으로. 사단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뭐, 십이지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수호지심은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염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집단은. 근데 맹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이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맹자 그런 얘기를 했죠. 무수호지심, 뭐 비이냐 그래가지고 인간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네 가지의 마음, 특히 수호지심 같은 게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집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닌 거죠. 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인간 본성을 상실한 집단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끔찍한 참사 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심리학, 말씀하십시오.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충격을 받고 이해를 못 하면서 네. 아, 너희들도 어떻게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네, 저거 인간인데 그 저렇게 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짜증만 나고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예, 스트레스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받는 정권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 인간이 뭐 몸만 형태만 가지고 있다 인간인가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든가 마음을 상실하면 이미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근데 소장님 동물도 말이죠. 동물도 네. 저는 이렇지 않은 거예요. 동물도 상당히 공감 능력이 있고요. 네. 동물도 보면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같은 종의 자기와 같은 종의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죽이지 않는다 그거는. 네네. 동물도 다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심리학적 분석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뭐 인간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뭐 제가 더 언급할 가치는 없습니다만 공감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예를 들면 이제 원숭이 네. 같은 경우에 자기 동료가 맞습니다. 고통받는 걸 보면 괴로워하는 그런 네. 실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냥 자연적으로 나랑 같은 종이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나랑 같은 종이라고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려면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유대, 연대, 나랑 저 사람이 같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전제돼야 공감이 가능한데요. 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이제 엘리트, 지배층이고 네. 국민들은 우리가 지배하고 전 돈 뜯어내야 될 개돼지들이다. 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일단 공감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토리가 죽으면 되게 슬퍼할 것 같거든요. 네. 개가 죽으면 자기가 키우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그렇게 한 거죠. 나랑 같은 유대감이 있는 대상. 네. 이런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만 네. 그 나머지 아닌 사람들은 다 제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네. 사람이려면 네. 인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사육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수단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자들인 거죠. 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네. 뭐 일부 극소수 대상에 대해서는 약간 가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없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심리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예. 공감 능력 자체가 워낙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하기 좀 힘들 정도로 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현 정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네. 설사 자기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 쳐도 네.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이는지 네. 그런 판단 능력이나 사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을 그렇게 막 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말을 할 때마다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판단 능력도 없어서 머리도 네. 앞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거를 감추지 않고 그냥 드러내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인간이 이제 세상을 사는데 연대와 공감 또 내 옆에 사람이 있고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또 함께하는 사람 기쁜 사람 이런 거에서 사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소장님?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없죠.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네. 살아가요? 뭘 갖고 살아가요? 참 궁금해 아니면 그 사람 사생활 내가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 네. 참 궁금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 인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인간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예. 타인들을 사랑하고 타인들과 함께하고 이 기쁨을 모르거든요 네. 그럴 때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뭡니까? 정신병적인 쾌감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권력욕 아. 그 다음에 지배욕 아. 통제욕 그 다음에 학대에 대한 욕망 네. 또는 우월주의를 추구하는 우월감을 추구하는 즉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네. 같은 이런 병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기쁨은 알지 못해요 인간적인 기쁨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간다운 기쁨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더더욱 병적인 쾌감에 중독돼가고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권력욕, 과시욕 또 뭐라 그러셨죠? 네. 뭐 이제 병적인 명예욕도 들어갈 수 있죠. 명예욕, 아. 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배통제욕. 아.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로 학대하고 아. 하는 욕망. 그러니까 갑자기 그야말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병적인 욕망들 다.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녀가 떠오르네. 제가 봤을 때 그녀가 떠오르죠. 예, 떠오르네. 네. 딱 그냥 과시욕, 명예욕 뭐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네, 소욕도로. 그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다른 기쁨은 모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네. 그 인간사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네. 내가 인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 네. 뭐 가치 있는 어떤 창조물을 남겼다. 네. 이런 기쁨들이 굉장한 거거든요. 네. 그걸 이 사람들은 겪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네. 병적인 쾌감, 정신병적인 쾌감을 쫓을 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여튼 국민의 선거에서 뽑혔잖아요. 그걸 국민의 지지를 네. 받고 어? 국민이 박수치고 그럼 가장 큰 기쁨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인정을 받는 거네요, 국민들로부터. 그거보다 세상에 더 행복하고 기쁜 게 세상에 어딨어? 아, 나라면 그렇겠어, 정말. 어? 라는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병적인 욕망은 네. 충족될 수 없어요. 아. 어느 순간이든 충족되지 않습니다. 네, 병적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부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지고. 네. 그래서 중독된다고 제가 표현한 거죠. 대통령이 돼도 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네. 뭐, 어떻게 보면 황제가 되면 좀 모르겠어요. 이제 윤석열 황제가 돼서. 네.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네. 그래 되면 조금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될 겁니다. 네. 끝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욕망들은. 그래요. 그래서 병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우리 어떻게 해요? 아, 국민들. 대통령 권력은 엄청나게 막강한데. 네. 그 인간이 예, 집권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정권하고 있으니까 빨리 인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기대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네. 네.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참. 지금 그 쓰시는 그 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출간됩니까? 네. 뭐 빠르면 여름경에 출간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그 정도 편집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하면 한두 달이면 되지 않나? 아, 근데 그 전에 쓴 책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조금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아, 두 권을 쓰셨어요? 아, 하나는 작년에 썼는데 아직 네. 이제 출판사 사정으로 좀 늦게 출간이 돼가지고 네. 예, 이제 초에 봄에 이제 한번 나올 것 같고 네. 여름에 또 한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스튜디오 한번 나오셔서 책도 좀 들고 나오셔갖고 시청자분들에게 예, 예. 좀 알려주시고 네, 네. 그러셨으면 그동안 또 이제 저서 쓰시라고 많은 연구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을 얘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전 오늘 저 여러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기현과 안철수 나경원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다음에 한번 좀 전당대회 아직 예, 한 달이 남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우리 저서 다 마치셨으니까 조만간 저희들이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